통상, 산업,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제도약을 이끌어야 합니다. 첫째, 새로운 수출 전략으로 수출 부진을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을 확실하겠습니다. FTA 체결, 정상외교 성과 등을 활용하여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 내수시장과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들과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TPP, RCEP 등 메가 FTA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서비스, 기술, 문화, 농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명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수출 품목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 중견기업으로 수출 저변도 확대하겠습니다. 성장 한계에 부딪힌 내수 기업들이 두려움 없이 수출 시장을 두드리고 이미 수출 전선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R&D, 인력, 판로,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수출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같은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역직구 등 새로운 수출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의 공급자 중심 산업 정책으로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요자 중심, 민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제적인 규제 개혁과 과감한 인센티브로 민간이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애로사항과 걸림돌을 막힘없이 해소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업종 간, 산업 간 경계에 구애되지 않고 융복합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신기후 체제가 주력 산업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제품 등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력 산업을 고부가치화하여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전통 제조업의 위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 산업의 근간입니다. 전통 제조업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ICT 융합과 친환경화는 물론 서비스와 문화와의 창조적 융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의 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공정의 성공 모델을 도출하고 제조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제조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고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혁신산단 사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선제적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 촉진하여 주력 산업이 전문화와 혁신 역량을 갖추고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 권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배정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나아가 일자리 만들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입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별로 진입, 영업, 가격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개편하도록 집중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부가 직접 담당하는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개혁하고 다른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투자가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 가족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글자를 잡고 살아갈지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창의와 융합, 혁신적 아이디어가 업종 간 경계를 허물면서 산업과 경제 패러다임을 새로쓰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미래의 산업계와 기업의 수요 변화를 한 발 앞서 감지하고 탄력적인 대응 대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국내 기업, 외국인 투자자, 금융권, 소비자, 관계부처, 국회 등과 소통하면서 부처 간, 업종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과 혁신으로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내부의 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실국 간, 선후배 간, 동료 간 열린 소통으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기업, 국회 등과 더 큰 차원의 소통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언제고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해 왔습니다. 400m 계주경기의 승부는 직선 구간이 아니라 커브 구간, 곡선 구간에서 납니다. 직선 주로에서는 순위가 바뀌기 어렵지만 곡선 구간에서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앞선 주자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뒤에서 달리던 주자가 치고 나오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0년 세계 경제의 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터닝포인트에 선 지금 우리 산업통상자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다해 우리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끕시다. 30년 성장의 한탄대로를 우리가 앞장서 닦아갑시다. 감사합니다.